야, 민수야. 네? 이거 얼마야? 2,500원이요. 2,500원? 네. 이걸 다 돌렸어? 네. 편의점에 캔커피 없디? 감독님 캔커피 좋아하세요? 아유, 참네. 아, 철감님이 이 커피 진짜 맛있다고 하셔. 야, 아무리 이게 맛있다고. 됐다. 너 힘들지? 네. 현장 힘드냐고. 아니요. 재밌는데요. 재밌어? 네. 그럼 됐어. 가봐. 이야, 조감독이 새끼. 어디서 이렇게 해맑은 새끼를 데려왔어? 저건 또 뭐야? 아니, 철감님. 몇 세팅을 이쪽에서 하시죠? 제 콘티는 반대쪽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쪽 방향의 그림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저랑 상의를 하셨어야죠. 세팅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죠. 아, 시간도 없는데 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얼른 가시죠. 어, 뭐야? 잠깐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또 뭐가 문제인데? 정아 씨 얼굴이. 아, 일단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저 철감님, 몇 콘티대로 바꿔주세요. 이 윈드스크린은? 아, 예. 깜빡했네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자, 오늘 현장 왜 이러네? 야! 네! 뭐하냐, 슬레이트 안 땡기고. 감사합니다. 어, 도아 씨. 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오빠.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일단 전화 끊지 마. 전화 끊지 말라고. 너 또 먼저 끊으면 내... 오빠... 오... 야! 와... 도아 씨 연기 좋은데요? 아니 근데 무슨 일 있어요? 감독님... 감독님은 제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눈물 질질 흘리는데 괜찮다고요? 지금 헤어지는 장면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오케이. 동수가 네. 일로 와봐. 죽을래? 네? 누가 이렇게 럭셔리한 커피를 사오라 그랬냐? 아니 이게 뭐가 럭셔리예요 감독님. 따라해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너 편의점에 원 플러스 원이 왜 있는 거 같냐? 그거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돈 없잖냐, 응? 생각 좀 하자. 네. 그리고 배우 메이크업 끝난 거 같으니까 그럼 촬영 들어가자. 네. 어, 감독님 어때요, 여기? 네, 아주 좋습니다. 괜찮죠? 네. 자, 가자, 어.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위치해 주세요. 자, 레디! 카메라, 롤! 사운드, 스프릿! 민수야, 놀러 왔냐? 진짜 여러 가지 안 돼. 지뢰이래. 액션!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나도 이제 지쳤어. 이유라도 알자. 나 이유 같은 거 묻지 마. 그냥 네가 싫어졌어. 그게 다야. 그럼 먼저 가.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이 다 뻥이었어?
나 갖고 논 거야? 날 사랑하기는 했니? 좋다고 쫓아다닐 때도 언제고 이제 와서 먼저 가라고? 사랑이 무슨 24시간 편의점이니 너 편한 대로 왔다 가게? 나도 너 같은 쓰레기는 필요 없어. 뭘 봐. 꼴보기 생각 꺼져. 아 꺼지라고! 컷! 아니 뭐예요 도아씨? 거기서 무슨 애드립을 그렇게 쳐요? 그냥 잘 가 하고 쿨하게 가버리면 되는데. 감독님 연애해보셨어요? 네? 누가 그렇게 쉽게 헤어져요? 거기서 그렇게 헤어져야 다음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대본에 리얼리티가 없다고요. 하나도. 이 사람들이 왜 헤어져야 되냐고요? 아, 참 기가 막히네. 그럼 왜 출연해요, 이 거지 같은 대본에? 저 거지 같다고 한 적 없어요? 리얼리티를 얘기한 거지. 오늘 촬영 끝난 것 같죠? 올 일이 아니라 이 영화 촬영이 끝난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가는 데마다 왜 이러냐. 아, 재수없게 진짜. 아이씨, 우리 그냥 구경이나 하자고. 아니, 도아씨 그렇게 잘났어요? 뭘 그렇게 따져요? 그럼 감독님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대본을 똑바로 읽으라고요. 제가 무슨 로봇이에요? 배우가 감정선 따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알파고랑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말이 안 통하네. 그동안 어떻게 연기하고 다녔어요? 뭐라고요? 정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건 내가 할 소리죠. 저 이 영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혼자 영화 찍으세요. 그지 같은. 뭐라고? 야, 말 다 했어? 그지? 동님. 야, 씨, 어디서 대본도 제대로 못 읽는 게. 그만하세요. 아, 좀 놔봐요. 이 여자가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 이 여자? 이봐요. 당신이 뭔데 그딴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독이면 그래도 돼요? 당신이 내 시나리오를 지금 무시하니까 그렇잖아. 내 연기에 먼저 무시한 건 그쪽이지. 아, 근데 진짜 이 여자가. 아, 감독님 그만하세요. 이 여자, 아. 이 여자, 이 아저씨. 조한동님! 뭐예요? 저 막 가는구만 이제. 그래, 나 돌았어요. 아이, 감독님. 아이. 감독님 좀 참으세요. 촬영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야, 아니 잘 가고 가면 끝날 것을.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애드립을 치고. 저기 대본처럼도 찍고 도아씨 하고 싶은 대로도 찍으면 어떨까요, 감독님? 근데 이 새끼가. 너 필름 작업 해봤어? 아니. 야, 지금 디지털이니까 이 모양이지. 어디서 대본을 지 맘대로 씹으려. 그리고 넌 찍어야 할 장면하고 찍고 싶은 장면하고 구분도 못하냐? 난 너도 쟤랑 똑같다,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연출하겠다는 놈이. 담배 있냐? 끊으셨잖아요. 괜찮아, 한 대 줘봐. 것 같은데? 도망가! 민수야! 민수야! 야! 뭐야 대체? 어? 누나. 새끼.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출부는? 잠깐. 빨리 너 저쪽! 너 이쪽! 빨리! 자! 감독님! 야, 뭐야, 씨! 큰일 났어요! 총 안에 떨어졌어요. 야, 그럼 빨리 지원 요청해! 연락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진짜 진짜! 대체 예산이 어디다 쓴 거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너 뭐야? 쏘지 마세요! 어? 쏘지 마세요! 감독님! 저 사실 연출이 꿈인데요. 저도 여기서 싸우고 싶... 감독님, 도아 씨를 잡았습니다. 헤이,
살려주세요. 뭐라고? 감독님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숫자 맞춰진 거 안 보여? 이혼이 할 줄 몰랐어요, 감독님. 너 어디서 발령기야? 홍시가 처리해. 감독님. 없애라고. 아니 감독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지금 여배우 죽이면 우리 영화는 끝이에요. 야,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영화는 무슨. 아니 그 정도 열정도 없이 무슨 영화를 찍습니까 감독님. 근데 이 새끼가 씨.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한다. 살려주세요 감독님. 안 돼요 제발요. 아 이 자식아! 안 돼! 으이씨! 야! 뭐하는 거야! 총 내려놔. 너 미쳤어? 당신이 미쳤지 내가 미쳤어? 제발 정신 차려. 당신이 무덤을 봤어. 그런다고 네가 감독 되는 거 아니야. 감독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혹시 도아시 좋아하냐?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일단 총부터 내려놓자. 영화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가는 거야. 잘 생각해. 넌 지금 영화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넌 도아 씨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시끄러워! 도아 씨가 군 영화야. 도아 씨. 지금은 감독이. 제발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당신도 좋아하는 거잖아. 뭐라고? 원 플러스 원. 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혼자 술 마시냐? 아우. 형은 나라에서 연금을 받아야 돼. 또 뭔 소리야? 아니 매번 이렇게 전쟁 치르고 다니는데 나라에서 연금을 줘야지. 헛소리 말고 맥주나 줘라. 형이 갖다 먹어. 진짜. 야, 근데 너 참 대단하다. 응? 극단 망해, 가게 망해가. 기분은 또 안 나빠 보이네. 아 형, 에우리피데스라고 알아? 에누리는 알지. 에누리 말고 에우리피데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하셨을까? 지나간 슬픔에 대하여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아니 내가 극단 망한 거는 지나간 슬픔이지만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형도 마찬가지야. 영화 망해도 돼. 그거 슬픔 금방 지나간다. 참 잘났다. 술이나 먹자. 자. 안주 좀 갖고 올까? 그래 좀 마구 좀 줘봐. 형 전화기 좀 바꿔라 좀. 응? 야, 전화기를 가지고 씨 뭐 주갈이야. 이거 언제 전화했는데? 어제 지연이 왔었어. 근데? 거기 영화센터 직원들하고 왔던데? 관심 없다.
영화 지원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아, 영화 지원 팀장이면 끝발 좀 있는 거 아니야? 야, 전에 단편 지원 하나 받았잖아. 아니, 단편 말고 장편. 야, 그게 걔 마음대로 되겠냐? 아니, 지연이도 그래. 형하고 영화 작업도 했었잖아. 그러면 사정 뻔히 알 텐데 그 좀 도와주면 어때서 그 지원 좀 해주면 되지. 야, 그거 옛날 얘기야. 공무원 되더니 완전 달라지셨어. 어떤데? 뭐래더라? 나보고 돈 안 되는 독립 영화를 때려치래나 뭐래나 뭐 그러던데? 뭐? 때려쳐? 이게 상업 영화 맛 좀 보더니 애가 완전히 맛이 갔어. 그래도 형 예산 지원 좀 해달라고 해봐. 야, 예산이 없대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해. 그놈의 예산 타령 몇 푼 해야 된다고? 응? 연말에 보도블록 뒤집어 까는 거 그것만 모아도 100편은 만들겠다. 그러니까 말이다. 응? 그걸 내가 알겠냐 네가 알겠냐. 거기도 목소리 큰 게 장땡 아니야? 가서 때 좀 써봐. 야, 내가 걔한테 가서 왜 그런 말을 해 쪽팔리게. 하, 형도 이번 기회에 성격을 좀 고쳐봐. 나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네가 얼굴은 동글동글하지. 아니, 예산이 없다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냐고. 하, 그냥 미친 척하고 가서 좀 해봐. 근데 인연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난리야? 뭐 잘못 먹었냐? 아, 좀 해보라고 해봐. 아, 싫어. 싫다고. 이씨. 몇 번 말을 해야 알아들어. 좀 둥글둥글 굴러가서 좀 해봐. 아, 누나 굴러가. 이씨, 둥글아.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그래? 무슨 일이야? 어쩐 일로 날 보자 그래? 그냥 지나가다 들렸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말해, 나 바빠. 야, 나도 바쁘거든. 진짜 얼굴 보러 왔어. 저번에 얘기한 거? 뭐? 에휴, 우리 예산 없다고 했잖아. 야, 누가 돈 달라 그랬어? 아유, 그거 아니면 형이 나 볼 일이 뭐 있어. 참. 형은 돈도 안 되는 독립영화를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연아, 너 참 많이 변했다. 변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맞잖아. 그럼 돈이 돼? 그래, 널 만나러 온 내가 잘못이다. 아니, 얘기해봐. 내 말이 틀려? 아니, 네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독립영화 예산이 있을 리가 있겠냐? 봐봐, 예산 얘기하려고 왔네. 아, 먼저 간다. 형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뭐? 저번에 단편 영화 지원해준 거 어떻게 됐어? 뭘 어떻게 해? 영화 지원했지. 성과가 있어야지. 와, 무슨 성과? 내가 공무원이냐? 영화제에 내비쳐서 성과를 만들어야지. 도움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 노력해보라고. 알았다. 이만 갈게. 그래, 그래. 다음 주 수요일 좋다. 그래. 아침 일찍. 그래, 그래. 알겠어. 다음 주에 봐. 잘 지냈지? 바쁘신데 괜히 시간 뺏는 거 아니지? 아니야, 바쁘겠네.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아, 저 사실은 대표님, 제가 시나리오가 완성돼서. 다 끝난 거야? 예. 접선? 이번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제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송대표. 어, 나야. 뭐 좀 알아낸 거야? 어, 그래, 그래. 잠깐만. 응. 어, 그래. 말해봐. 어디라고? 서구 관저동 1140 뭔지? 식당 이름은 뭐야? 관저 삼계탕. 그래, 그래. 전화번호는 545-681. 어서오세요. 사장님, 이거 전화가 안 돼요. 바꾸세요. AS 잘 된다 해서 여기서 산 거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들어요? 야, 진짜 사장님. 아무튼 어떻게 좀 해줘요. 이건 너무 오래된 건데. 잠깐만요. 이렇게라도 쓰시던 거야. 이야, 진짜 너무하시네. 인터넷에 올려도 되죠? 올리시는 건 자유인데. 근데 사진 시청해도 돼요? 이야, 대전 시내 봐라. 이글 스파크도 보이고. 아, 진짜 좋다. 아, 근데 형, 시나리오 강의? 야, 어떨 것 같냐? 글쎄. 야, 너도 연극 배울 때 힘들었잖아. 응? 배움의 길을 열어주자는 뜻인데 좋지 않냐? 아이고, 뜻이야 좋지. 근데 사람들이 안 올까 봐 그렇지. 반드시 온다니까. 알았어. 그건 그렇고 형, 내일 뭐 해? 뭐 하긴 주말이니까. 주말에 뭐? 그냥 주말이라는 거지 뭐. 내일 밥이나 먹을까? 그래, 먹자. 저기 대청댁 가서. 무슨 밥을 대청댁까지 가서 먹냐? 아, 그럼 무슨 영화를 극장까지 가서 봐. 그래, 알았다. 어디서 몇 시에 볼까? 놀이터. 거기 응. 11시에 보자. 그래. 밥은 네가 사는 거다. 그래. 신데 이렇게 하나? 어? 어, 어디야? 아, 또 왜? 알았어. 그럼 빨리 와. 그럼 거기서 보자. 그래. 어, 어디야? 나 여기 왔는데. 형, 내 진짜 미안한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 못 갈 것 같아. 뭐라고? 지금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대신에 뭐? 지연이가 올 거야. 지연이? 아니 걔가 왜? 그냥 그렇게 됐어. 지연이랑 식사해. 끊는다. 야, 고두철! 아, 정말 짜증나. 미치겠네. 형! 어? 너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 무슨? 고 대표님하고 점심 먹기로 했잖아. 그래? 근데 네가 오는 줄은 몰랐네? 왜? 내가 와서 실망?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약속 취소됐는데. 왜? 고두철이 못 온대.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먹어야겠네. 어떡하지? 난 바빠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됐어. 무슨 바쁘긴 뭘 개뿌리 봐. 잘 먹었어? 저기 예쁘다. 저기 가보자. 시나리오는 다 썼어? 아니, 계속 쓰고 있지. 무슨 내용인데? 왜 알고 싶은데? 내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아? 됐어. 그냥 내가 쓸게. 무시하네. 형, 나 이래봬도 영화 지원 팀장이야. 야, 지원 팀장이면 뭐해? 독립영화 한 편이라도 만들어 봤어? 나 상업영화 했거든. 그러니 독립영화를 모르지. 내가 그걸 꼭 알아야 되냐? 형, 나 갈것도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독립영화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좋은 상업영화가 나오겠냐? 독립영화 무시한 적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형 졸작 때 열심히 도와줬잖아. 캐캐묵은 20년 전 얘기를 왜 꺼내? 17년이거든요. 그게 그거지. 와, 인기 없는 예비역 아저씨 도와줬더니
감사할 줄을 모르네. 나 그때 인기 많았거든. 하긴 지금보다는 나았다. 그때는 젊기라도 했지. 왜? 너 뭐 묻었어? 너도 세월을 비껴갈 순 없구나. 아우 진짜 독거노인 말버릇 한번 고약하네. 아 진짜 세월 빠르다. 벌써 20년이 흘렀네. 17년이라고. 암튼 생각해보니까 졸작할 때 형하고 같이 밤도 새고 그랬다. 하긴 그랬네. 형 생각나? 왜 형 졸작할 때 못 먹고 골고 막 밤새고 그래서 형 얼굴도 까만데 진짜 그지 같았는데. 야 그땐 그지 같았지? 지금 완전 그지야? 그 원망하지 마. 형이 선택한 거잖아. 난 원망 안 해. 내가 선택한 건데 뭐. 형은 왜 그렇게 영화를 하려고 그래? 무슨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그래? 궁금해서 그래.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가 궁금해서. 영화로 답할게, 그 질문. 됐어, 뭐 하려고? 아니, 재밌잖아. 가보자. 나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떠있으면 술이나 한 잔 사라. 아유, 가봅시다. 쪼잔한 아저씨. 왜요? 뭐 안 좋아요? 그냥 복채놓고 가. 에? 아, 이놈. 뭔 얘기라도 안 들어 처먹을 상이야. 그냥 복채놓고 가라고. 뭐야. 야, 가자. 이상한 아저씨네. 잠깐만, 궁금하잖아. 야, 궁금하면 뭘 궁금해. 어차피 재미로 보는 거지. 직장도 없어. 여자도 없어. 네 돈도 없지? 딱 한 게 있긴 있구만. 그게 뭔데요? 고집.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팔자야. 맞아요. 고집이 진짜 세요. 고생 많이 했구먼. 근데 올해부터 좀 풀릴 거야. 기다려봐. 좋은 일 있을 테니. 아이고.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네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루프리 텔캉. 에? 그게 뭐예요? 잔말 말고 따라해봐. 루프리 텔캉. 루프리 텔캉. 아, 니놈은 왜 안 따라해? 루프리 텔캉. 그래요. 모든 일이 잘 풀리라고 하는 주문이니까 힘들 땐 따라해봐. 루프리 텔캉. 아다디다? 서동훈 씨? 네, 접니다. 이 수업은 어떻게 오셨죠? 네, 저는 시나리오를 한번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다음 박선영 씨는 아직 안 오셨고. 홍정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려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변 감독님 시나리오 반인가요? 전눈에 그댈 본 순간 가슴이 콩콩콩다. 자,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인사 나누고 있었어요. 박선영 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됐네요. 근데 선영 씨는 이 수업에 어떻게 오셨죠? 아, 저는 친구가... 친구분이 알려주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가 태워놔줬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씨? 네. 저는 사실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육점 한다고 하셨나요? 네. 혹시 장르가 호러? 아니면 스릴러? 제가 생각한 거는 로맨스인데요. 로맨스? 아, 미안해요. 제가 웃음이 좀 많아서. 우와, 로맨스 재밌겠다. 동훈 씨는? 스토리 생각해놓은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아직 저는 아직 없는데요. 그렇군요. 선영 씨는요? 네? 스토리로 생각해놓은 게 있으세요? 네, 많아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소재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변기훈이라 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독립영화를... 감독님!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독립영화랑 상업영화랑 뭐가 틀려요? 저기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표현해야 돼요. 네? 다른 것은 두 개가 다르다는 거고 틀린 것은 맞지 않다, 틀렸다 이런 거예요. 우와! 되게 똑똑하시다. 아니, 그건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시나리오 쓰려고 한다면 틀린 거하고 다른 것은 구분해야죠. 아니, 혹시 내가 호르냐고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럼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저는 그냥 사실만 말한 건데요. 아니, 독립영화랑 상업영화랑 궁금한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기본부터 다지다는 얘기죠. 아, 본인이나 잘하세요. 독립, 상업, 틀리다, 다르다, 프로, 로맨스, 틀리다, 로맨스. 독립영화는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영화를 말합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투입된 상업영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장면 내기지? 아, 왜 갑자기 배가 부르지? 아, 뭐야. 되게 잘 먹고 있는데. 아, 형. 소개시켜줄 사람 있다. 누구? 아니, 요 앞에 청춘학교라고 그 언니들 가르친 데가 있는데 거기 교장. 근데 날 무슨 일로? 아니, 무슨 그...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피인해. 어? 저기 오네. 어, 왔어? 여기 말씀드렸던 변 감독님. 어, 안녕하세요. 전 감독입니다. 네, 변기훈입니다.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 그냥 좀만 기다려. 거의 다 끝나가. 허이, 손님 왔잖아. 처음부터 다시 쳐. 저... 아니, 나 많이 깼는데. 에이, 왜 이래?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 아이, 진짜 어이 없어요. 네, 이제 보니까 교장 선생님 정말 재밌으신 분이시네. 어, 저요? 왜? 네. 교장 선생님 말고 누가 또 있어? 아, 이 동네 저 재미없다고 소문 쫙 났어요. 정교장, 재미없는 농담 그만하고 얼른 불러나 얘기해. 아, 맞다. 감독님, 저희 청춘학교 어머니들 위해서 수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감독님이 오시면 분위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저야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정말이죠? 아, 고맙습니다. 아, 감독님,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가? 야, 근데 교사 페이는 얼마나 되는 거냐? 내가 알기로 아마 없을걸? 뭐? 페이가 없어? 거기 자원봉사로 들어가잖아. 야,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봉사를 해? 아, 이럴 때 좋은 일 한번 하는 거지 뭐. 참나, 좋은 일도 좋지만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럼 거절해. 그렇다고 어떻게 면전에서 거절을 하냐? 정교장님 오시네. 감독님,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어, 저희 청춘학교에 오는 어머님이 글을 배워서 쓴 글이에요. 보세요. 나는 한글을 몰라서 걱정이다. 척척 쓰고 싶다. 이 어머님들이 기억님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글을 쓰신 거거든요. 어머님들 글이 감동이에요. 이 글을 가지고 책도 내고 싶고 그걸로 전시도 하고 싶어요. 감독님께서 도와주시면 진짜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그러죠 뭐. 예. 어이,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처음 본 때부터 진짜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여기 기어, 니은, 디귿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기영, 니은, 디귿, 이거 어려우세요? 그건 다 배웠어. 지금은 이제 문법 배울 차례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 예. 이거 감자 쪄온 건데 선생님 드셔요. 아, 예, 예, 예. 아, 예. 감자 그 찐 것이 싫은가?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아유,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이 바빠? 근데 엄마, 나 5만 원만 좀 꺼줘. 어? 그거 아직 안 갚았나? 아, 금방 갚을게. 어? 5만 원만 꼭 꺼줘.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바빠. 나 끊을게. 끊어. 그러지 말고 좀. 아니 이런 미친년 봤나. 없어. 아, 금방 갚을게. 아 없다고. 또 알았어. 돈3만 아 왜 그래 없어. 아 진짜. 오늘은 각자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볼까요? 다들 생각해 오셨죠? 자 어느 분부터 할까? 선영 씨? 네. 아 쑥스러운데. 어떤 얘기죠? 배우랑 감독 얘긴데요. 정말 잘 나가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배우가 유명한 감독이랑 작업을 하다 생긴 일이에요. 아니, 누나는 표정이 그렇게 안 돼요? 도대체 이 것만 몇 번째야? 배터리도 없는데 이렇게 응? 이렇게 걸어왔어. 하들짝! 이게 그렇게 힘드나? 이것 보세요, 이순익 감독님. 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누가 그렇게 하들짝 놀라는 연기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 왜? 나는 지금 예쁘게 놀라는 방법을 연구 중이란 말이에요. 나 이 영화에 30만 원 투자했어요. 그 정도도 요구 못해요? 미안합니다. 아니 어디서 왕의 감자나 찍던 사람이. 아, 키워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뭘 힘들다고 투덜대요, 투덜대긴. 다시 가요. 네. 스탠바이 큐! 컷!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야, 역시 영구한 보람이 있네요. 아이씨, 이제야 말이 통하네. 다음 작품도 함께 하시죠. 네. 어, 진짜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거요? 박멸이요. 와, 박멸. 제목도 멋진데요? 그렇군요.
더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정기 씨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한번 써봤는데요. 주먹개나 쓰던 남자가 과거 청산을 하고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질 때쯤 나쁜 놈이 등장해가지고 주인공은 할 수 없이 다시 주먹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맨스예요? 네, 사랑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인데. 제가 생각해 낸 건데요. 아, 맞다. 해바라기, 김매원 나오는. 거기에 무슨 정육점이 나와요. 정육점만 빼면 완전 해바라기랑 똑같잖아요. 아,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선영 씨 얘기가 훨씬 새로운 거죠. 안 그래요, 선영 씨? 네, 제 얘기가 좀 똑똑하긴 해요.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상업 영화는 당연히 흥행이 최고 목표입니다. 하지만 상업자본이 개입되지 않은 독립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작가의 의도가 명백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나리오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상업 영화를 따라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우선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봅시다. 루프리탈카! 루프리탈카이 뭐예요? 그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주문이구나. 루프리탈캄. 됐어! 진짜 신기하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 응? 재미난 스토리 없었어? 그렇죠. 나 이거 좀 버리고 올게. 그래, 그렇게. 쇼필링코너? 뭐가 편집인가? 야, 두철아. 너 쇼필링코너라고 들어봤냐? 그게 뭔데? 무식하긴. 이 칸 영화제 섹션 중 하나인데. 근데? 방금 메일이 왔는데 내 작품이 쇼필링코너에 등록됐대. 진짜? 칸 영화제? 칸 들어는 봤지? 알지. 봐봐요. 영화. 이제 형도 이제 빛을 보는 건가? 형도 그 스타들하고 그 나란히 내 레드카펫 걷는 거야? 아니 그건 경쟁작이나 그런 거고 내 작품은 마켓에 올려지는 거야. 아니 아무런 없대. 형 칸이잖아. 그렇지. 적어도 칸에 가볼 기운이 생긴 거지. 와 진짜 축하해 형. 그 지연이한테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연이? 제작 지원해줬는데 알려야지. 그래, 내일 가보지 뭐. 와, 진짜 잘됐다 형. 우와, 축하해 축하해. 그래. 뭐? 칸 영화제? 응, 칸 영화제. 대박. 근데 그 칸 경쟁 부문은 아니고 마켓 부문이야. 어쨌거나 칸은 맞잖아. 응. 이야, 나는 형이 해낼 줄 알았다니까. 에이, 해내긴 뭘. 경쟁 부문도 아니라니까. 마켓은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 심사는 거쳤지. 됐다 형. 우리 이거 기사 내자. 대전의 독립영화감독 변기훈 칸 초청. 우와,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 뭐 대전영화센터 제작 지원자이라면 뭐 되겠네. 그래 됐어요. 그러면 보도자료 낼 거 형이 초안 좀 써서 나한테 보내줘. 내가? 아이 형이 내용 잘 아니까 써서 보내주면 내가 정리해서 내볼게. 그래.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알려야지. 형 연락해. 나 먼저 간다. 뭐? 칸? 네, 칸이요. 세계 최고의 영화제죠. 우리가 제작 지원한 작품이다 그거지? 네, 맞습니다, 국장님. 아, 역시 국장님의 안목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봐, 전 팀장. 네, 국장님. 당장 언론에 기사 뿌립시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뿌려보겠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폭신했어? 그래. 아이고, 형 진작 얘기해야지. 몰랐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와, 진짜 우리 형 출세했네. 뉴스에도 나오고. 됐어? 지금 말씀드린 순간 저기 오병구 씨가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아주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점에 대해선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시간 좀 지나면 곧 잠잠이실 겁니다. 뭐? 왜? 째려보면 어쩔 건데? 네가 인간이냐? 마,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어젯밤에도 내가 너네 국장하고, 어이? 우병구 저거 눈깔을 그냥 확 그냥, 씨. 저런 것들 평생 감옥에 썩어야 진짜, 평생 동안. 야, 세금도 아까워. 저런 것들은 그냥 굶겨 죽여야 돼, 그냥. 아주, 씨. 그런가? 다음은 대전 문화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변기훈 감독의 작품이 칸에 출품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변기훈 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제가 만든 독립영화가 칸에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과 국가폭력에 관한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칸에서의 기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튜디오 큐브가 개관했습니다. 30년 무상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상 임대인지. 네, 대전영화센터 전지현 팀장입니다. 변기훈 감독이 칸에 초청되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대전영화센터 제작지원작입니다. 근데 어디시죠? 칸에 초청된 게 확실합니까? 예, 뉴스 못 보셨어요? 칸 초청작인데. 초청했으면 경제 부분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초청 메시지는 확인했나요? 아니요. 확인도 없이 기사를 내보네요. 저 죄송한데 어디신지 정체를 밝히시고 말씀하시죠.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경쟁작으로 초청된 것처럼 기사가 나가고 있군요. 여보세요.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이 기사의 책임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끊습니다. 여보세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초청작이 아니라고? 초청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좀 애매한 초청이라서. 아니, 초청이면 초청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경쟁이냐 비경쟁이냐 마켓이냐 이 차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데? 초청이 아니라고 항의가 들어와. 아, 누가 그러는데! 그건 저도 잘... 당장 병감독한테 전화해서 메일 온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초청 아니면 정정 기사를 내든지 마무리 잘 지으라고. 아휴,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휴. 알겠습니다. 전 팀장. 네, 국장님. 똑바로 좀 해요. 어? 이 문제 전 팀장하고 나와 목숨이 달린 문제야. 어? 예. 꺼져.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어, 지연아. 뭐? 이메일? 아니, 그걸 처음 봐서 뭐하게. 암튼 알았고, 난 지금 수업 중이니까 끝나고 보내줄게. 어, 그래.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자, 동훈 씨. 네, 저는 대흥동의 프리버드라는 라이브 카페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얘기죠? 그 뭐라고 하지? 그 구도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건데요. 아, 젠트리피케이션이요? 네, 맞아요. 젠틀 뭐라고요? 임대료가 올라서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거예요. 서울 홍대도 그랬고. 와, 정말 잘하신다. 그럼 얘기 들어볼까요? 집세를 더 내든지 아니면 나가줘야겠어.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나도 좀 먹고 살자고. 시간 조금만 더 주시죠. 나도 할 만큼 했네. 그만 정리하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가겠네. 닫아야 돼요. 아, 그럼 또 거리로 나가란 말이야? 어쩔 수 없죠 뭐. 역시 멋있긴 재능이야! 아니 동훈씨, 근데 지금 저분이 이 상황에 왜 좋아하는 거죠? 같이 수파하면 얘기가 너무 우울해지잖아요. 아, 그래도 얘기가 너무 튀는 것 같은데. 너무 우울하면 스토리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 참나, 쫓겨나는 판에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 왜 또 제 얘기 껴드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가서 호로나 찍으시죠. 뭐요? 이건 제 얘기라고요. 제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현실이 코미디요? 그건 맞습니다. 채플린이 그랬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동훈 씨가 가진 그 슬픔을 희극으로 승화시킨 것도 아주 멋진 작업이 되겠죠? 형의 슬픔을 시나리오로 승화시키란 말이야. 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아이고 참, 아니, 걔는 왜 이메일을 고작해갖고 그렇게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확인해보려나 보지. 뭘 확인해? 뉴스 다 나갔는데. 깐에서 초청장이 온 건지 내가 거짓말한 건지.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돼. 뉴스 내보내기 전에 그럼 확인을 하던가. 이제 와서 뭘 확인한다는 거야? 기사에는 내가 쓴 초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 아무래도 거기가 문제가 된 것 같아. 뭐가 빠졌는데? 거기에 숏필름 코너라고 명지를 해놨는데 기사로 나갈 땐 거기가 삭제됐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쟁작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아니 그럼 자기들이 실수한 거지.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도 뭐 영 기분은 별로네. 형 신경 쓰지 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부르셨습니까, 부장님? 어떻게 됐어요? 메일을 확인해 봤는데 초청이라기보다는 쇼트 필름 코너, 그러니까 단편 영화 코너에 등재되어 영화제 기간 동안 선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잘못 나간 건 아닌데요. 오해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나 이거 자꾸 축하 전화 받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난감해 죽겠네. 경쟁작이라도 돼야 대놓고 자랑이라도 하고 다니지. 이건 뭐. 병 감독은 뭐래요? 병 감독이 바빠서 대화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해보겠습니다. 전 팀장. 재기약 얼마 안 남았죠? 예, 국장님. 일 좀 똑바로 합시다. 좀. 사랑합니다, 국장님.
지연아. 너 무슨 일 있어? 형 초청 맞아? 아, 무슨 소리야? 칸 영화제 초청 맞냐고. 지금 센터가 난리야. 아, 무슨 난리? 별것도 아닌데 무슨 경쟁작처럼 뉴스 나온다고. 뭐라고? 별것도 아니야? 미안해. 그건 사람들 표현이고 아무튼 오해할 수 있다고들 그러네. 그건 내가 처음부터 말을 했잖아. 경쟁작이 아니고 마킷이라고. 몰라,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곤란해하셔. 왜? 지금 뉴스 보고 전화 오는 사람들 많거든? 국장님한테 축하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전화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게 경쟁작인 줄 알고 있어.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 국장님이 난감해 하시니까. 니네 국장이 내 국장이냐? 그리고 뭐? 축하를 받는 것이 난감해? 그건 무슨 개소리야. 뭐 형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따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형이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볼래? 내가 왜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얘기나 좀 한번 해봐. 무슨 얘기? 기사 잘못 내보냈으니까 죄송하다고? 정말 기가 찬다. 아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통화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당치하는 말씀이 옵니다, 나으리. 어허, 무엄하다. 녹을 먹고 사는 높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머리를 조아리고 청을 하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어찌 태도가 그리야 하느냐? 나으리,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네 죄를 이실짓고 국장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정정기사를 내주실 것이니라. 정정기사라니요, 나으리. 말씀이 지나치시옵니다. 어허! 죄인이 왜 이리 말이 많더냐? 여봐라. 네, 나으리.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주리를 틀어랍신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 못 살게 구십니까? 닥쳐 이놈아, 죄인 주제. 이놈 정신 차리게 더 세게 해. 경대들이 이런 것에 좀 민감하다고 들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바로잡자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고하였으면 됐을 것을. 뭐라고? 사실대로? 야, 잠깐 이거 놔봐. 사실대로라니?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 예. 거짓말이라기보다. 야, 막말로 내가 기사 냈냐? 내가 기자야? 내가 보도 담당이냐고!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야, 너 같은 화 안 나게 생겼냐? 이제 와서 거짓말 치는 사람 추궁하듯이 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고 영화제 메일이나 확인하자고 하고 경쟁, 비경쟁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렵게 만든 작품 영화제 가서 선보이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면서 사람 기분을 잡치게 하냐고! 아니 형, 내 말 좀 들어봐. 니네 실적 될 거니까 홍보 좀 하라고 기사거리 준 건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게 니네가 말하는 성과 아니야? 어떻게든 성과내서 던져줬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정정 기사를 내든 내 욕을 하든 네 맘대로 해! 아이, 형 그러지 말고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면 안 될까? 난 죽어도 전화할 일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아이, 형! 아, 진짜 미치겠다.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해.
여기까지 시나리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이 없더라도 글은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감독님, 그 칸에는 언제 가시죠? 회지 한 2주 남았네요. 와, 좋으시겠다. 좋긴요. 감독님 가신다니까 너무 슬퍼요. 거기 바다 그렇게 이쁘고 좋다는데. 나도 이태리 칸 가고 싶다. 칸? 스페인 같은데. 스페인 아닌가? 프랑스. 다음에는 우리 모두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저 감독님. 네? 오늘 감독님 환송회로 오늘 한 잔하면 어떨까요? 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전기세 얘기 중에 최고로 창의적이네요. 뭐라고요? 에이, 농담이에요. 그러지 말고 저희 가게로 같이 가시죠. 제가 한턱 쏠게요. 제가 얘기했는데 왜 동훈 씨가 싸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가요. 감독님 괜찮으시죠? 네, 한잔 하시죠. 선영 씨도. 전 약속 있는데. 아, 뭐 취소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가시죠. 자, 그럼 갑시다. 아니,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자기가 왜 나서? 응? 벌써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일찍 왔어 오늘은. 야, 너 웬일이냐? 네가 청소를 다 하고? 형,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스토리 같아. 아휴, 참 생각은 많이 하지. 한번 앉아봐. 그래, 들어보자. 형 같은 독립영화 감독이 주인공이야. 벌써 재미없네. 아, 왜? 들어보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면 뻔하지. 그게 재밌겠어? 그런가? 하긴, 형이 좀 재미가 없긴 하지. 아무튼 그래서 그 독립영화 감독이 어떻게 되는 건데? 한 여자를 만나는 거지. 어떤 여자? 형이 한눈에 반할 멋진 여자. 그래서 사랑에 빠져? 아니, 그럼 재미없지. 돈을 뜯어내나? 형이 뺏길 돈이 어딨어? 그렇지? 형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야, 너 어디가 시나리오 수업 받고 왔냐? 왜? 재밌어? 재밌지? 이제 얘기가 뭔가 좀 돼가는 것 같지? 아우, 졸라 진부해. 아, 형 지금 칸에 가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 지연이, 센터, 그치? 근데 그게 왜? 현실 반영. 현실 반영이라? 그게 그 여자랑 무슨 관계지? 지금 형이 힘든 건 독립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 지연이도 잘 모르는데 말 다 했지. 형 같은 독립영화 감독한테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서? 형한테 제안을 하나 하는 거야. 알지?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그게 뭔데? 아, 그걸 몰라?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아니, 대부에 나온 대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 제안이 뭐냐고. 형이 덥석을 만한 그런 제안. 영화? 그렇지. 형 이번에 칸에 가잖아. 가서 영화 찍자고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어때? 확 땡기지 않아? 도철아. 응? 너 천재지? 하,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계속해봐. 그 감독이 형처럼 어려워하다가 그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어마어마한 거지. 프랑스에서 영화 공부하고는 제작자. 근데 그런 여자가 왜 날 만나서 영화를 찍자고 하지? 그러게. 아니야. 하긴 꼭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우연히 만나서 말이 통할 수도 있지. 그래. 여기 몽키즈 왔다가 형을 만난 거야. 그리고 형이 칸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갖는 거지. 왜? 프랑스 유학파거든. 영화도 했고. 그럴싸한데? 그래서 형한테 시나리오 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을 구해준다고 하고. 형은 그 시나리오를 들고 그 여자랑 프랑스로 가는 거야. 그리고 뽕네프에서 프랑스 프로듀서를 만난다. 와, 영화 한 편 나왔네. 멋지다, 형. 에휴, 말이 아쉽지. 형, 노래 한 곡 할래? 노래? 상송. Je te veux, toi qui te baladais dans notre jardin. Ton sourire était beau, mais peu quotidien. Tu m'as dit un jour, qu'est-ce qu'on peut t'avoir?
사라씨? 사라씨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얼른 쉬세요. 네. 그럼 쉬세요. 라무 쉴 때 암시라무 수부이에 따끔하스피에 눈바르 못담은 애그제스도에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감독님 솔직한 거 좋아하시죠? 무슨 말이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오지 않다니요? 파리에서 만난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 파리에서 아름 배우랑 스탭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배우예요. 마케터가 아니고 제가 배우예요. 배우? 배우라면 더 잘 알겠네. 영화가 장난입니까? 지금 장난해요, 나랑? 아니, 속이려고 한 게... 그럼 지금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 파리까지 와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바닥에 살아남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사라씨, 사라씨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배우가 감독이 몇 마디 했다고 현장을 떠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어? 감독님! 아, 사라씨 우리 고철 덩어리 보러 갈래요? 고철 덩어리요? 저기요, 저기요. 어머, 너 현숙이 아니야? 어, 교수님.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아, 저기 정기현 감독님이라고요. 아, 단편 영화들 이번에 칸. 아, 이번에 칸 찍지? 야, 멋지다. 저녁 어때? 오늘 저녁 어때? 저녁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그럼 저녁에 보자. 네. 내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저녁에 보자. 어, 그래, 반갑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쓰세요? 이름이 향숙이? 제 본명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어렸을 때 애들이 막 향단이라고 놀려가지고 엄청 울었어. 그래도 향단인 나보다 훨씬 낫네요. 나는 변기통이라고. 아우,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데. 네. 변기통이요? 그러니까요. 어, 좀 냄새나는 것 같아. 그쵸, 좀 터치하죠. 그래도 뭐 향숙이라는 이름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 영화스럽잖아. 살인의 추억에도 나오잖아요, 향숙. 그러니까요, 그 향숙이. 봉준호의 향숙이. 그러니까 향숙이, 네가. 아, 살아? 헷갈리던데. 살아. 암튼 네가 지금 감독님을 속인 거는 맞지? 감독님, 이게 뭐죠? 카메라죠? 그쵸, 카메라죠. 카메라
배우, 감독 다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하세요? 그럼 시나리오는요? 아, 좀 수정해서 하면 되죠. 수정해서. 감독님, 제가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화에 출연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세상에, 내가 지금 100만 년 만에 그 꿈을 이루는 거야? 여기 파리에서? 아, 감독님 해요. 상관없어. 해요. 하시면 돼요. 아, 해. 이게 다 끝났어요. 갑시다. 술이나 한잔 먹게. 가자. 내가 인물이 없다지냐? 돈이 없어. 그 사람하고 왜 만나? 난 허락할 수 없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절대 안 돼. 네가 인물이 빠지냐? 돈이 없어? 그 사람하고 왜 만나? 난 허락할 수 없어. 이걸 도대체 왜 한다고 그래갖고? 아, 진짜. 아, 오바였어, 오바. 이거 완전 오바야. 이거 대사가 또 뭐가 이렇게 많아. 보세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네, 여기 캐릭터는 네. 여기서 좀 화가 났어, 화가. 아, 네, 네. 막 밑에서 분노가 끓어오는 거죠, 점차 점차. 그걸 표출해줘야 돼요. 아, 네. 그거 아시죠? 압력밥솥 밥 다 들어갈 때 이렇게 막 꼭지가 달달달달 떨리잖아. 아시죠? 그것처럼 막 밑에서 막 분노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달달달달. 아, 감독님, 제가 연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문백키쳐 드리는 거 아닐까요? 자전거 도둑 아시죠? 비토리오 대식하던. 네네네네.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전문 배우들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공장 노동자였고 여자는 기자였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충분하세요. 그럴까요? 아니 그럼요.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도 하셨다면서요. 그건 중학교 때 얘기죠. 뭐 아무튼 저를 믿고 자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절대 안 돼. 네가 인물이 빠져? 돈이 없어? 그 사람을 왜 만나? 난 허락할 수 없어. 컷! 컷! 교수님, 여긴 지금 인물이 화가 난 거잖아, 어? 허락할 수 없어. 신나고 좀 도서관도 아니고 있어. 아, 죄송해요. 앞부분에서는 잘 하시다가 왜 꼭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지 끝부분을 조금만 더 업해서. 응? 조금만 더 업해서, 오케이? 절대 안 돼. 네가 인물이 빠져? 돈이 없어? 그 사람을 왜 만나? 괜찮아요, 뭐. 하나씨,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구경. 나 사실
우여곡절을 좀 겪었지만 사라 씨한테 진짜 미안 고마워요. 사라 씨. 하지 마. 깜짝 놀래. 가자 얼른. 네, 감독님. 같이 가실래? 빨리 가자. 자, 우리 마지막이다. 잘 끝내자. 자, 설아 씨 이번에는 약간 낙담한 표정으로 자 옆으로 쭉 빠져주시면 돼요. 자, 액션. 두분 조금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조금 더. 네.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설아 씨, 저 교수님 한 컷만 찍고 올 테니까 좀 가방 좀 봐줘요. 네. 예. 아, 수고하세요. 잠깐만. 설아 씨. 우리 가방. 왜요? 가방. 왜요? 지금 가방이 없어졌는데. 아, 어떡해. 아니, 지금 진짜 어떡해? 가방 좀 지켜 달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우, 정말 미치겠다. 교수님 그럼 내가 이쪽 찾아볼 테니까 교수님 좀 이쪽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어요. 그 손으로 나를 데려가줘요. 아무도 지금 이 자리는 칸 영화제에서 귀국하신 변기훈 감독님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변기훈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만들어주신 줄 몰랐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칸에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 자신이 왜 영화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미치지 못하게 저는 너무도 형편없는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가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제 과거를 편집을 해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만들어주셨을 텐데 이렇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변감독님이 분위기를 정말 조절하네요. 예, 멀리 지금 여행에서 돌아와서 너무 심신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우리 변감독님을 위해서 시나리오 반에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다고 하네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아주 넓은 하늘. 감독님. 어? 어떻게 되세요? 어?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그래 커피 잘 마실게. 고생 많이 했다. 감사합니다. 가봐. 자 보자. 어때요? 감독님 이쪽 앵글 어떠세요? 이거 좋네요. 잘 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펀치가 좋아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습니다,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메이크업 다 됐습니다. 좋아하시는 문제 없고? 예, 네,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감독님, 여기 이 대사 괜찮네요? 뺏겼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레디! 액션!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내 마음 보여줄. 감독님, 저 음악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럴까요? 들어볼까요? 원, 투, 쓰리. 첫눈에 그대 본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그 얼마나 톡톡 튀는 매력인가. 너무 아름다워 하루하루 흘러 온통 머릿속에 너의 생각뿐. 내 가슴은 버블 꿈속에서 너의 입술 딸기 맛사카. 딸기 맛이 너무나 좋아 딸기 맛이 너무너무 좋아. 너에게